4월 24일 메타 플랫폼은 2분기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새로운 AI 도구가 회사의 사업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메타의 주가는 보도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약 10% 하락하며 1,250억 달러 규모를 증발시켰습니다. LSEG 데이터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 회사는 분석가들의 예상치 383억 달러와 비교해 4월에서 6월 매출이 365억에서 390억 달러 범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메타는 또 새로운 AI 제품과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비용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. 이 회사는 2024년 올해 자본 지출이 당초 예상했던 350억에서 370억 달러에서 300억에서 400억 달러 범위에 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총 비용 전망치를 940억 달러에서 99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LSEG 데이터에 따르면 메타는 1분기 매출이 365억 달러로 예상치인 362억 달러와 거의 일치했습니다. 하루 만에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메신저 또는 왓츠앱 고유 사용자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메타의 1일 활동 인구 DAP는 7% 증가했습니다. 메타는 사용자 증가를 위한 DAP 수치만 공개했는데 이는 처음입니다. 올해 초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이 둔화된 주력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의 수치를 더 이상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